안녕하세요. 레미의 김태웅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월, 수, 금요일에는 이거 사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깡통 차량부터 통상적으로 많이 계약되어지는 트림과 옵션의 월 대여료에 대해서 공개해보는 시간이니까 꼭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차량에 대한 투명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혹시라도 나는 이 차가 너무 궁금한데 하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차량들보다 더 먼저 알아봐드릴게요. 견적은 세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현재 최저가가 얼마인지,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나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약할 수 있는 최저가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는 리스료 계약하면 얼마인지 총 세 가지 견적 준비했고요. 잠깐! 당연히 에이전트, 카마스터 수수료 둘 다 모두 0% 견적서인 거 아시죠? 저희 랩미는 1,000만원짜리 차를 계약하시건 10억짜리를 계약하시건 고객에게 부과되어진 수수료는 일체 받지 않는 최저가를 보장해드립니다. 차량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차량 남겨져 있는 대표 홈페이지 또는 카페에 상담 신청해 주세요. 영상 보실 때는 해당 카메이커사 홈페이지를 켜놓고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거 사 첫 번째 차량은 판매량 넘사벽이죠. 그랜저 준비해 봤어요. 그랜저는 총 4가지 트림으로 되어 있죠. 프리미엄, 푸초, 익스, 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깡통 프리미엄부터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이 정도 금액 나온다가 아닙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그냥 이 가격이에요. 단 신용등급과 소득 증빙이 돼서 렌트사의 승인이 난 분들에 한해서겠죠. 진짜 저렴하죠? 이 영상은 사실 계약이 이미 진행되신 분들이 보시면 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뒤로 가기 누르셔도 되세요. 그럼 이제 반대로 승인 잘 안 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견적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승인이 안 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장기 렌트만 알아보면 섭섭하시죠? 그럴 줄 알고 리스도 준비했어요. 리스는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견적서 전달 드릴게요. 장기 렌트 할까 리스를 할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저렴한 게 좋은 겁니다. 운전 경력도 길고 사고도 없어서 보험을 버리기가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리스료랑 보험료 계산해봐서 장기 렌트보다 저렴하다 싶으면 리스로 가시는 게 맞죠. 저도 리스 타요. 왜 타냐고요? 제 차는 리스가 조건이 더 좋았거든요. 아마 이제 렌트 시장도 리스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입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품들이 슬슬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리스에서 조건이 좋다는 건 금리가 낮은 상품이란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 두 가지 상품 비교 잘 하셔서 상황에 맞는 좋은 선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깡통차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이제 이거 사 추천 트림과 옵션 그리고 월 대여료 알아볼게요. 추천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랩미인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건들을 비교해서 만들어진 통계적인 추천이에요. 일단 트림은 프리미엄 초이스예요. 푸초부터는 앞좌석 통풍 시트가 있고 웬만한 편의장치가 달려있다 보니까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 18인치 휠, 플래티넘, 파킹 어시스트까지 이렇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플래티넘은 진짜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디자인 바꾸는 옵션이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가성비 보실 거면 깡통 보시고요. 그거 아니면 딱 이 정도 타시면 부족함 없이 탈 수 있어요. 그럼 가격 볼게요. 최저가입니다. 깡통이랑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아닌가? 뭐 어쨌든 이 정도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견적 볼게요. 이건 동일한데 심사가 좀 유한 견적서예요. 유하다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저가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소득 증빙이 필수예요. 소득 증빙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차값에 대해서 이 정도 벌면 되겠다 싶은 정도는 금액이 찍혀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심사하는 게 아니고 렌트사나 캐피탈에서 심사하는 거라서 기준이 좀 애매해요. 두 번째는 신용등급이에요. 캐피탈사는 통상적으로 6등급까지가 커트라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7등급도 되긴 하는데 소득 증빙이 빵빵하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보증 굉장히 좋아하시죠? 무보증은 통상적으로 4등급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소득 증득되셔야 되고요. 5등급이신 분들도 소득 빵빵하게 뒷받침되면 4천만 원 이하까지는 무보증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그 반대되는 분들, 두 번째 견적에 해당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소득 증빙이 안 되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겠죠. 여기에는 학생이나 가정주부분들도 포함되어져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6에서 7등급이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심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최저가 보신 다음에 상황 파악을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안 되는데 계속 찔러봤자 과다주의로 될 것도 안 돼버려요. 마지막으로 리스트 견적만 볼게요. 딱히 이제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오늘 이거 사 첫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 그랜저 풀옵션 살까 아니면 G80 깡통 살까 고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G80 준비했으니까 수요일날 뵐게요. 오늘도 내용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